그래서 몸매가 그렇죠. 일본인의 동양적인 몸매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바로 그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다 세이키가 고민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일본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있는 그대로의 일본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약간 이상화된 일본을 보여주고 네.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불교적인 정신도 갖다 넣은 거고요. 저 실제 사이즈가 180cm고 저 속에 들어있는 인물은 160cm인데 그 당시에 일본 여성의 평균 키가 149cm였다는 거죠. 이거는 일본 여자가 아니야 사실. 그래서 약간 얼굴도 완전한 일본 여성의 얼굴은 아니고 약간 네. 서양의 냄새가 나는 듯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겁니다. 이 그림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절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첫째는 1900년 즈음에 일본이 서구의 자신들의 문화,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보이기 위한 기념비적인 작품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이 고려됩니다. 첫째, 서양에서 들어온 누드라든가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히 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동양적인 것 어떤 것으로 포장돼야 됩니다. 동양적인 것으로 포장돼야지 서양인들이 기대하는 동양주의, 이른바 오리엔탈리즘에 호소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 전략이 뭐냐면 하나는 불화라고 하는 전통적인 양식을 끌어들입니다. 보시면 삼전불이 되게 그죠? 문수, 보현이 양쪽에 협시불로 네. 있고 가운데 석가모니 네. 불이 있고요. 다 지혜를 뜻하고 덕을 뜻하고 행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운데 저 신체들은 굉장히 명암법에 입각해서 입체적으로 그렸지만 윤곽선을 붉은 선으로 저렇게 매끈하게 단호하게 그렸다고 하는 건 여전히 동양회화는 선의 미술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네. 서양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건 외곽에 존재한 적이 그렇죠.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양인들이 봤을 때 동양회화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회화는 항상 선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래서 유화를 가지고 저렇게 사실적으로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볼륨감이 없이 저렇게 차단되게 납작하게 선을 붉은색으로 쳤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한 그림이라고 만들어버린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동양적이라고 봤다고 하는 그 일본 회화가 실은 서양인들이 기대하는 서양인들이 동양에 갖고 싶은 신비적인 굉장히 종교적인 거의 동양은 당연히 불교 국가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저 중국 사상이 있고 굉장히 또 뭐라 그래 미스터리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흔히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서양인들이 동양을 표상하는 하나의 태도나 가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만들 수밖에 없는 네, 그림이다. 여기다가 교묘하게 얘기를 네. 말아 넣은 거예요. 네.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서양 사람이 보고 아 이해가 될 만한 스토리텔링을 말아서 쫙 밀어넣은 거죠. 삼주원불이라든지 스타일을 만들어낸다든지 동양적 스타일을 한다든지 금리를 쓴다든지 그래서 서양사람이 볼 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인데 저 안에는 배경에는 대단히 동양적인 불교적 사상이 심겨져 있구나 하는 코드를 밀어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가 된 거고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구로다 세이키가 의도했던 그런 전략이 100% 성공한 작품은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작품에 이제 원래 그 김관호의 저 해질녘처럼 구로다 세이키가 파리에서 배운 거는 나체의 여성이 있고 그 뒤에 배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전부 합쳐서 하나의 스토리를 엮어내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 작품에는 배경을 넣지는 못했어요. 단순히 그냥 인물화에 그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로다 세이키가 추구하고자 했던 궁극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조금 걸리는 건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략적이다. 또 뭐 타협하고 또 합리화하고 예술이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생각하죠. 예술은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좀 진정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해 봤을 때 좀 부족한 작품. 아, 맞아. 근데 내가 일본을 알리기 위한 기획 상품으로도 읽히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림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던 사실을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작가의 사상 같은 것을 알게 되니까 또 다른 측면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구로다 세이키의 지감정 어떤 특징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